안녕하세요. 오늘 안 피곤하시죠? 아니, 피곤하네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고, 하루 종일, 예, 노느라 좀 많이 피곤합니다. 예. 머리색이 족같아요? 네 면상이 더 족같아요. 예, 네 인생이 더 족같고요. 너의 모든 게 다 족같죠. 예. 그러니까 닉네임도 그렇게 음침한 닉네임 쓰고 다니죠. 저 사람 블랙을 해야겠다. 왜? 네? 왜? 항상 저런 쓸데없는 채팅 치니까. 아, 저런 채팅 치는 거? 네, 더 이상 봐주면 안 될 것 같아. 아, 뭐 블랙을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아, 수염이요. 아, 수염 밀어야겠다. 어, 귀찮아. 거기 있나요, 수염? 가져볼까요? 어? 수염? 어, 너무 귀찮아. 밀지 마시죠. 어. 오늘은 부탁인데 피곤하지 말아주세요. 괜히 눈치 보게 돼요. 예. 그러시군요. 뭐 그렇게 감성적이세요? 예? 당신이 뭐라고? 당신이 나에게 뭐라고 그렇게 감성적이세요? 예? 근데 당신을 뭐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팬가입도 안 한 쓰레기 새끼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오늘은 피곤하다고 하지 말아주세요? 네가 뭔데요? 강압적인 태도를 하지 않았다 그래서 본인이 무례하지 않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 존댓말 꼬박꼬박 한다 그래서 그 안에 있는 메시지는 굉장히 강압적이고 쓰레기 새끼 같네요. 예. 까불지 마세요. 아. 건빵들 어떻게 다 저러냐고 하나같이 짜서 그래. 다 짜고 저러는 거야. 어. 건빵 연합회가 있어. 어디 가서 탁 좀 쓰잘데기 없는 소리를 하자. 그리고 어디 가서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자. 어디 가서 자꾸 사기를 떨어뜨리자. 어디 가서 모자란 짓거리만 하고 다니자. 다 짜고 하는 행동입니다. 건빵들은. 네. 아니 저기 그 뭐야 그거 써가지고 그 뭐야 발라클라바 쓰고 오늘 좀 많이 돌아다녀서 그런 겁니다. 네. 쟤는 구제불능인 게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희한하다니까. 참 희한해. 모두가 건빵이었는데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은 다 나뉘는 것 같아. 어. 예. 어디서 배워오냐고 저런 짓을. 그러니까 결국 남는 게 저런 잔여물들만 남는 거지. 우리가 채를 딱 거르고 하다 보면은 고운 입자들은 밑으로 다 내려가고 덩어리지고 그런 잔여물들은 채에 걸러지질 않잖아. 그런 것 같아. 나는 막 열심히 흔들어. 고운 입자들이 밑으로 내려가게끔. 고운 입자들은 다 내려가고 덩어리진 것들은 다 위로 올라가 있지. 왜 그럴까요? 예. 니들은 채팅할 필요가 없는 새끼들이야. 바로 채팅 권한 없애줄게. 오늘 건빵 채팅 못 칩니다. 아주 태도들이 역겹습니다. 예, 사람 새끼들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예. 할게요. 어쩜 저렇게 음침할까? 인간들이 사람인가 싶어. 묻기 싫은데 니들이 자꾸 그렇게 만들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잘 가세요. 별로 도움도 안 되고 불만 있으면은 최소 100원으로 팬가입을 하여라. 10개 이상. 아, 10개를 충전해가지고 나한테 한 개만 소분할 수 있잖아.
소중한 천원으로. 아, 지금 10, 권한이 10개로 걸려 있어요. 아, 지금 최소 10개로 걸려 있어? 네. 어. 10개 분간 그래. 차라리 그렇게 해라. 네. 어. 진짜 대단해. 버스비도 1,300원 아닌가요? 버스비도 1,300원인데. 내 방송에 무임승차하면 안 되겠죠? 예. 뭐 나이가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팬카이 많은 사람들을 조롱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제가 뭐 이렇게 조롱해서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1,000원 한 장 한 장 받아서. 근데 이건 신뢰라고 생각해. 보면은 책임 없는 쾌락을 누리잖아. 적어도 내가 여기다가 뭐 1,000원 이상 쏘고 그랬으면은 그게 아까워서라도 한마디 말을 하더라도 조금은 생각을 하고 말할 거 아니야. 어. 근데 이제 너무 책임 없는 쾌락을 다들 누리려고 하다 보니까 저런 실없는 소리. 예. 어. 네, 팬가이 감사합니다. 나 커피 좀 줘라. 커피 있어. 아, 어. 머리가 이렇게 촉촉하냐고. 머리 안 감아서 그렇죠. 머리 안 감았어요. 정신없어라. 아, 근데 좀 한 3시간 자고 그러고 오긴 했는데 오늘 그러니까 아침에 나갔어요. 아침에 나가가지고 오전에 나가서 예. 춘천을 갔다 왔죠. 춘천을. 왕복 한 320km? 왕복 320, 30km 정도를 왔다 갔다. 예. 왔다 갔다가 아니죠. 예. 총 거리가. 가서 뭐 닭갈비 먹고, 애들이랑 간만에. 날씨가 진짜 좋더라고요, 확실히. 가을이라는 게 확 느껴져. 가을이라는 게, 진짜로. 춘천뿐만 아니라 바람이 다 불고 좋았어요. 엄청 시원하더라고 진짜. 이게 얼마나 얼마만에 주어지는 진짜 천연 에어컨인지. 예, 너무 즐겁고 신나게 바이크를 타고 취미를 좀 즐기고 와서 집에 또 와가지고 랄프랑 같이 저 양꼬치 집 가가지고 양꼬치 좀 먹고. 춘천에서도 예 진짜 나도 이 정도인데 임영웅은 어느 정도일까? 음식점 가면은 뭐 안녕하세요 코스미입니다. 항상 밥 먹을 때 이동할 때 잠잘 때 친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시청료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코튼 사랑해 형님 고맙습니다. 코트 오빠 특별 주세요. 특별 뭐 랄프가 주세요. 네. 그 이제 임영웅은 어느 정도일까? 내가 음식점 가도 뭐 매번 음료수나 이런 것들 서비스로 맨날 나와. 조용히 그냥 나지막하게 팬입니다. 아, 잘 보고 있습니다. 뭐 이러면서 막 음료수 주시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오늘은 랄프랑 양꼬치집 갔는데 마파두부를 그래서 저희 테이블 아닌데 예 서비스입니다 하고 딱 주시더라고. 아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마파두부 또 뜻밖의 마파두부를 먹고 예 거기다 또 음료수도 막 서비스로 주시고 가는 음식점마다 예 항상 그런 것 같아. 적게는 음료수, 또 많게는 막 메인 메뉴 같은 거 하나씩 막 껴서 주셔.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 정도인데 임영웅님은
얼마나 어? 돈 안 내고 밥 먹으러 다닐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어. 맥도날드는 그런 거 안 해주더라고요. 예, 확실히 대기업이라서 그런지 예, 알바노야. 맥날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좀 풀지 건빵 애들 한 번씩 재밌는데 굳이 왜 닫는 거야? 빵키 뭐지? 코트형 하이. 감사합니다. 나튜브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나튜브님 왔어요. 값싼 동정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건빵들이 채팅 칠 수 있게 우리 투만우원이님께서 시원하게 아니 뭐 시원하게 그냥 투만우원이님께서 한 천 개 쏘면서 그래도 모두에게 채팅 칠 권리를 주시죠. 그들도 일부인데 예, 착한 사람들이 채팅을 안 쳤을 뿐이고 나쁜 마음 먹고 어디 모자란 사람들이 채팅을 좀 쳤던 그게 순간적이었을 뿐입니다. 코트님 너무 이렇게 건빵들에게 편견을 심어주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천 개를 쏘시면 아니, 멋있죠. 근데 뭐요? 니는 팬가입했는데 남들 팬가입 안 한 사람들도 신경 써주자고? 거지 버러지 같은 새끼를 봤나? 어. 또라이에서 또라이인가? 승차권 지거 1인만 산 다음에 뒤에 있는 사람도 갑자기 우르르 막 데리고 와가지고 어. 아, 태워주시죠. 예. 내 승차권 냈잖아요. 태워주시죠. 개버러지 같은 대리. 왜 대리로 저러지? 어, 미친놈인가? 그 잠깐 남을 무임승차 시키려고 하지? 어. 이상한 놈이네. 건빵 챙겨충은 처음 본다고. 그 왜 그러냐면 고트 단단님 에드벌룬 100개 감사합니다. 에드라도 싸이 새끼들아. 단단님 감사합니다. 100개 고맙습니다. 아 정말로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뭐지? 코트 형 이번 주에 바이크 구매하는데 단톡방 들어갈 수 있어요? 니 어디 샀는데? 어디 살아? 부평. 부평 가깝네. 바이크 뭐 샀는데? 빠르게 얘기해. 니가 100개를 샀기 때문에 바이크 얘기하는 거 사람들이 다 싫어하거든? 그러니까는 빠르게 얘기하고 빠르게 스몰 토크하고 빨리 끝내자. 어? 1250 RT? 진짜로? 야무지네. 형 거랑 바꿔 타자. 개놈의 새끼야. RT 편하지. 복권 당첨됐어? 아, 그 5억 된 사람이 저분인가? 아, 너야? 야, 너구나. 야, 나 안 그래도 그 글을 지울까 했어. 왜냐면 아 뭐야 이 병신은 하면서 나는 진짜 그 굴한 줄 알았지. 야 근데 당첨됐다는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게 맞냐? 나튜브야 너 신상에 안 좋을 것 같은데? 아프리카 쪽지 막아놔. 그리고 카페 쪽지 아프리카 쪽지 막아놔. 어 못 보게. 야, RT를 신차로 뽑는다고? 5억, 복권 5억 당첨됐는데? 진짜로? 와, 우리 방에다가도 알려야겠다. 1250RT. 안 그래도 오늘 춘천에 카페 그 늠안장이라고 예전에 늠안장 가서 한번 방송했었지.
느라째 거기 있는데 춘천에 있는 느라째 코너 타는 곳 느만장 오랜만에 갔더니 30-40대 아저씨들 진짜 많더라. 거기 뭐 먼 팀 해가지고 다들 단체복 입어갖고 오고 그랬는데 코트님 아니세요? 그래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이렇게 했더니 집에 와가지고 딱 쉬고 있는데 또 단톡방에 코트님 방에 저도 들어갈 수 있을까요? 비밀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유 들어오세요 했지. 나도 두 살이나 많으시던 형님이시던데 그 형님도 RT 타시던데 야 진짜 대단하다. 복권된 게 진짜 너무 훌륭하다 정말. 내가 글 지웠나? 안 지웠어요. 댓글 100개 넘게 달려있어요. 아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형들 이거네. 이 글이네. 야무지다. 노튜브 와 이게 하다 보면 되는구나. 스피도가 지린다잉. 개 쩌는구만. 스핏도 1등 당첨됐대. 야 근데 참기가 어려워. 이거 봐,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참기가 존나 힘들어. 뭘? 자랑을. 자랑 참기 개빡세 진짜. 입 근질근질 미친다니까. 너무 힘들어. 다들 막 그런 생각할 거 아니야. 내가 만약에 로또가 당첨됐어. 20억 수령하고 뭐 30억 수령해. 그 수령할 때 나 진짜 입 꾹 닫고 그냥 통장에 조용히 넣어놓고 하던 일하고 살아야지. 아니면 이제 대충 할 것들 막 정리해놓고 그러고 남은 여생 살아야지. 파이어족처럼 은퇴해야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 보통 둘 중 하나는 아니잖아. 근데 후자 같은 경우는 진짜 안 알릴래 안 알릴 수가 없어. 친구들이랑 술자리를 해도 계속 머릿속에서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고민이 있어 보여. 오히려 주위 사람들이 야 너 뭐 고민 있어? 이런 미쳐버리는 거야. 바로 얘기하지. 그 있잖아 남들은 한 번쯤 경험하기 힘든 일을 최근에 경험했어 얘들아. 지랄하네 병신. 스피드 1등 당첨됐다. 지랄하네 병신. 봐 이 새끼들아 싹 보여주고 오 그러게 된다니까. 아무튼 너무 축하한다. 우리 방송 보면서 이게 진짜 은근히 당첨되는 사람들이 은근히 많은 게 내 방송 보면서 지금 스피또 당첨된 애가 두 명이나 있네. 예전에 유튜브 방송할 때였나? 뭐 그때였었던 것 같은데 그때도 한 명 있었어. 그때도 그래가지고 야 형한테 만 개 한번 쏴라 그랬더니 진짜 쏘더라고. 쏘면서 고맙다고 방송 그동안 보면서 너무 그랬다고 하면서 만 개 딱 쏘더라고. 그랬었고 걔는 이제 뭐 주택 뭐였다 아파트였나? 아파트 들어갔다 그랬어. 형이랑 같이 사는 애였던가? 그랬는데 아파트 들어갔어 걔는. 그리고 우리 노튜브가 이번에 두 번째로 됐네. 야, 나 너무 축하한다. 나도 이렇게 좋은데 너는 기분이 어떠겠냐. 진짜 축하하고. 근데 그 돈으로 복권이 당첨됐는데 그걸로 RT를 뽑아? 자식 미쳤구만. 야무지네. 예. 저 단톡방 들어와. 들어와서 뭐 같이 타고
부평이면 야 진짜 좋다. 안 그래도 우리 방이 이제 슬슬 뭐 참여 잘 안 하고 유령 회원 같은 애들 이제 하나하나씩 쳐내면서 그렇게 가려고 하거든. 우리 방 자체를. 어 브레이크아웃 아 저 그냥 저 RT 타. 어 RT 타고 그게 맞아. 어 RT 사 RT. 어 RT가 나. 근데 5억이면 참 웃긴 게 정말 많은 돈이고 한데 이게 뭔가 내 삶을 확 바꿀 만한 그런 건 없어. 어 내 삶을 확 바꿔주지는 않지. 확 바꿔주려면은 뭐 한 진짜 2, 3년 내에 어 그렇게 되는 거지. 좀 많이 여유로워지는 거는 있지. 꽁으로 생긴 거니까. 근데 저 5억도 뭐 떼고 떼고 하면 한 3억 정도 되지 않냐? 3억 2천? 3%를 떼니까 한 1억 5천 떼니까 3억 한 3천 되겠네. 그래 3억 3천 정도 될 거야. 그치 심적 안정감이 좀 있지 아무래도. 노도강에다가 아파트 살 수 있다고. 노도강을 누가 들어가니? 어떤 생각머리 없는 녀석이 노도강에 들어가니? 노도강에 들어갔다가 못 빠져나오려고 그러니? 누가 노도강에 들어가? 저거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그래 인천 가는 게 맞지. 지금 뭐 프로모션도 하고 있고 하니까 RT 사는 게 맞아. RT를 사고. 부럽다 이야. 그 브레이크아웃 사지 말고 RT 사. 그냥 RT가 나. 첫 바이크로 나쁘지 않아. 한남 모터라도 갔다 왔어. 나쁘지 않네. 부평 모터라드 가지 말고 한남 모터라드 가라. 그래. 아니 근데 노튜브는 자주 쏘는 애야. 지분은 어떠신지요? 노튜브는 자주 쏘는 애야. 자주 쏘고 자주 오는 애고 진짜 방송 자주 보는 애고 하다 보니까 돈 생긴 김에 이번에 바이크 입문해갖고 같이 타고 놀러 다니고 싶나 보다. 좋다 좋다. 부평이면 겁나 가깝고 어디 갔다가 딱 돌아올 때 헤어지기 딱 좋네. 아무튼 그래. 야, 더 이상 뭐 저 사담은 이제 그만 나누자. 사람들이 이제 바이크 얘기 좀 길게 하면 싫어하거든. 그래 R6 타고 그랬으면 잘 타겠네. 잘했어. 나중에 썰이나 한번 풀어봐라. 야, 내가 방송 중인데 복권 5억 당첨된 애가 1250 RT 신차 내린다고 방피번 알려달라 함. 리얼 덜덜덜 해가지고 이제 네 그 글까지 해가지고 링크했는데 5억 가지고 잘 살지 왜 바이크 입문을 점점점 이런다. 5억에서 33% 떼서 한 3억 3천 정도야. 근데 일마가 예전에 R6를 탓댄다. 부하 간다길래 바로 말리고 RT 가라함. 이게 맞지. 아 단톡방 내에서는 그런 거 없어. 얼굴들 실제로 보고 막 그러기 때문에 쓱 불러가지고 제가 진짜 어려워서 그러는데 혹시 뭐 100만원만 좀 이렇게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 이 지랄 절대 안 해. 한 번도 그런 애들이 없고 그냥 이 안에서는 그런 게 없어. 왜냐면은
이 안은 하나의 그냥 어떤 조그만 남자들의 무리가 다 모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뭐 아쉬운 소리 하거나 그런 애들은 없고, 다들 그냥 각자 자기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그런 애들이 많아서 그런 게 없어요.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 그래서 오늘 진짜 날씨가 너무 좋더라고, 여러분들. 날씨가 예술이야. 그 침대 사고 나서 사실 어제 왜 휴방을 했냐면, 여러분들, 아니 저 침대 요 조그만 게, 아니 조그맣진 않죠. 예. 여기 이제 가로가 한 2m 30. 근데 요 안에, 여기 안에 겁나 뭐가 많아. 이 안에 뭐 모다랑 뭐 와이파이 증폭기랑 뭐 되게 장비가 많아. 막 이런데 막 레일 같은 게 막 있고 그래. 체인이 있고 막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저씨 두 분이서 설치하러 오셨는데, 그러니까 내가 전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방송하고 9시에 방송을 했어. 그러면은 이제 방송을 10시간 정도 한 거야. 9시에 방송을 하고 10시간 방송을 하고 나서 이제 뭐 3시간 뒤에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오신다 그래갖고, 랄프는 이제 막 졸려가지고 완전히 맛이 가갖고 먼저 자고, 나는 이제 아저씨들을 기다리고 집에 이제 설치기사분들이 이제 오셨는데, 혼자 하면 4시간이 걸린대. 둘이서 하면 2시간 걸리고. 와갖고 저거 설치하는데 그냥 똑딱똑딱 해갖고 나오는 게 아니라 딸깍딸깍 해갖고 만드는 게 아니야. 요즘 침대처럼 저게 되게 뭐가 뭐 안에 장비가 뭐 겁나 많다. 완전 다 조립으로 와갖고 하나하나 이렇게 피스 받고 뭐하고 뭐하고 해가지고 안방에서 그냥 공사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와, 다 완성된 모습이야. 와, 너무 만족스럽고, 진짜 TV 볼 때 너무 좋고, 그리고 그냥 잘 때 자세도 되게 좋고 너무너무 좋더라고. 그래서 원래 여기에 이제 뭐 옷이랑 뭐 이런 것들 좀 잡다하게 정리가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옮겨야 될 거 아니야. TV가 원래 여기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옮겼어요. 옮겨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보상 안 받고 넘길 수가 있어? 아, 보상 아예 안 받았어? 정신이네. 요런 느낌이지. 그리고 요게 이제 그게 있어요. 요거, 요게, 요 책상이 이제 발 밑에 있다가, 그러니까 저런 이제 침대 트레이라 그러지, 베드 트레이라 그러지. 저 베드 트레이가 발목 위나 이런 데 올라와 있으면 자다가 벌떡 일어나다가 발목 다칠 수도 있고 그러잖아. 근데 침대 밑으로 가 있어. 근데 이제 이게 버튼 누르면은 붕 떠서 징 이렇게 와. 그러니까는 그것도 내가 얼만큼 땡기고 싶느냐에 그 다 설정이 있고 그래. 그래서 뭐 레일 같은 게 있나 봐. 이거 손으로 옮기는 게 아니라 버튼으로 다 해가지고 오는 거야. 요거 다 모터로 움직이는 거야. 괜찮다. 막 저 안에 봐봐, 장비가 많잖아. 아, 근데 약간 LED가 존나 모텔 침대 같네. 근데 진짜 좋더라, 진짜로. 저기서 밥 먹기도 좋지. 배달 시켜갖고 배달 갖고 와서 얹어놓고 누워가지고 이제 버튼 딸깍 누르면은 찡 해가지고 딱 상판 세워주고, 올라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TV 딱 틀어놓고 밥 먹고, 그러고 이제 딸깍 누르면 찡 내려가고, 나는 이제 좀 이렇게 살짝 누워가지고 약간 무중력 상태, 살짝 그 자세
해가지고 어 TV 보고 어 여기 침대 어디 건지 저 풀영상 채널에 있어요. 풀영상 채널에 있고 고민을 좀 해보세요. 근데 가격이 좀 상당합니다. 260, 200, 240. 저게 요즘 그 배드 그 뭐지 그거예요. 그 모션 배드라 그래요. 모션 배드. 어 모션 배드라고 합니다. 뱅가이 합니다. 항상 재밌고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코트리. 매트리스 포함. 근데 웃긴 거는 전에 쓰던 침대가 더 비쌌어. 어. 전에 쓰던 침대 이제 랄프방에 이제 옮겼고 그 랄프가 쓰는 침대는 또 우리 단톡방에서 이제 또 가져가기로 한 친구가 있어. 그러니까 너무 S급이야. 왜냐면은 항상 매트리스 커버를 씌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매트리스 딱 보면 완전 새 거야. 어, 뭐 꺼짐도 없고 뭐 산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거고. 내 이게 랄프가 쓰는 지금 내 침대가 더 가격이 더 비싸. 어, 저거 한 400이야. 아무런 기능도 없는데. 메모리폼이잖아요. 메모리폼 매트리스라서 거기다가 이제 라지킹 사이즈. 가로 100, 가로 180, 세로 210. 너무 넓어요. 근데 랄프가 저거 쓰고 나서 계속 침대에서 그냥 어. 꼬라 박혀가지고 일어나질 않더라고. 약간 저주받은 건데 빨아들여요 침대가 저를. 그지. 못 일어나게 해요. 어. 제 저거 침대 받고 나서 어제부터 그냥 계속 잤어. 잠자 있는 시간이 더 많았고 깨어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 계속 자더라고 미친 놈처럼. 어. 이 랄프 방. 이런데 뭐 월급 400을 안 주는데 뭐가 어쩌고 저째? 이 개놈의 새끼들아. 생각할수록 어이가 없네. 400 드립은 씨발. 그리고 애초에 당사자가 좋아가지고 계속 있는데 왜 왈가왈부한지 모르겠어요. 맞잖아요. 그 뭐라 해도 제가 뭐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괜찮다는데 왜. 어이가 없다 진짜. 어이가 없어. 금요일 날 약간 혼돈의 카오스였어. 어, 하도 이제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 많이 하다 보니까 애 새끼들 선 넘는데 내가 또 워낙 또 그 임기응변이 좋다 보니까 선 넘는 게 선 넘는 게 아닌 걸로 내가 항상 이렇게 잘 매듭 짓고 막 포장해 갖고 방송을 하면서 이제 막 말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 음침한 새끼들이 존나 많다니까 진짜. 아직까지도 그 따개비 같은 새끼들이. 어. 150 봐봐. 누가 또 150 드립시잖아. 저 미친 새끼. 150이야. 어. 강태. 어. 누가 시작했네. 바로 죽여드릴게. 전기 A. 전통 스케줄. 그 저 어, 나는 난 딱 이렇게 생, 나 지금 딱 얘기할게. 어그로 끄는 새끼. 어그로 끌리는 새끼. 둘 다 똑같은 새끼들이야. 어. 다 내보내. 저 인디펑스 제도. 억울해 하지 마. 어, 누가 150이라고 했는데 넌 그 150에 반응한 거는 내가 150이라고 하지도 않았고, 심지어 150 이상이다. 난 이런 거 얘기하는 것도 짜쳐. 그냥 꺼져. 그냥 꺼져. 어. 신뢰를 좀 범하지 마. 신뢰를 범하지 마, 제발. 나는 전에 사귀던 여자친구한테도 얼마 버냐고 물어봤다가 연애 초창기에 차였어. 어, 그런 경험도 있어. 실례야 그거. 어, 알겠지? 여기 잡코리아 아니야. 응? 여기 잡코리아 아니니까
제발 그 개 병신 같은 그 사회성을 얼굴이 안 보인다는 이유로 막 치지 마. 그래서 내가 자꾸 막 건빵들 채팅도 못하게 하고 그러는 거야. 아직까지 수준이 못 따라와. 제발 방송 보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라기용삼이 고맙습니다. 100개 감사합니다. 예. 제발 부탁한다. 제발. 눈치껏 좀 삽시다 우리. 예? 많은 거 바라는 게 아니잖아. 예? 나이스아들 처먹고 그랬으면 정신들 좀 차리세요. 나는 내일 모레 마흔이고 그래가지고 조금 그래도 애새끼가 행동할 때 한두 번씩 있긴 하지만 그래도 대부분이 좀 그래도 어른스럽게 행동하려고 그러는데 나이스아들 처먹고 시청자들 왜 이렇게 따라오질 못하냐? 에? 맞으려고 그래요? 처맞으려고? 정신들을 차립시다. 오늘 밥 먹고 왔어요. 밥도 먹고 맛있는 거 먹고 왔죠. 춘천 가서 닭갈비 먹고. 여기 애들 아직 20, 30대라서. 아 근데 그 기본이잖아. 기본. 그러니까 굳이 뭐 랄프 월급 관련돼서 막 그런 채팅 치는 걸 떠나갖고 그냥 사회성이야 이건. 사회성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쉬었음 세대가 많고 얼마나 좀 그니까 세대가 좀 벌어지 세대는 맞아. 이 제네레이션 세대들이 그 진짜 책도 안 보고 그냥 모바일만 보고 자라와서 그런지 빙신 같은 애들이 좀 많아요. 솔직한 말로. 예, 그건 팩트야. 쉬었음 세대들이 좀 그런 부분이 좀 많이 있어. 너는 책 많이 봤어? 아니, 나는 책 많이 안 봤어. 하지만 난 후천적으로 뭔가 좀 방송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메타인지가 늘었지. 근데 나 같은 성장 과정을 겪는 사람 많이 없어. 좀 특이한 케이스고. 무하님, 영도 고맙습니다. 야, 노튜브 그래서 저기 하나만 물어보자. 너 그래서 저 뭐야, 언제 바이크 나오냐? 가서 앉아보기만 한 거고, 그냥 이거저거 그냥 생각만 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은 확실하게 정해서 신차 까면은 박스가 언제까지냐? 아니 내가 봤을 때 전마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저렇게 스피드도 1등 당첨됐다고 여기 동네방네 소문내는 새끼인데 저거 쥐 주변에도 겁나게 소문냈을 것 같은데 왠지 카톡 프사가 저 로또 스피드도 1등 당첨된 걸로 돼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 있을 것 같은데 저 진짜 바보 아니야? 야 너 그 정도로까지는 하지 마. 5억 니한테 진짜 값지고 남들 되게 부러워할 만한 거긴 한데 내가 봤을 때 너 그렇게 동네방네 소문내다가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주변 사람들을 거를 수 있는 하나의 이벤트일 수도 있어. 찐친 걸러내기 이벤트. 그지? 오히려 데려 이런 상황에 내가 정신 잘 차리고 있으면은 데려 이런 상황에 남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주변 사람으로서 가장 좋은 태도는 뭘까?
내 주변 사람이 스피 또 1등이 당첨돼갖고 5억이 당첨됐다면 가장 좋은 태도는 난 이거라고 생각해. 야, 진짜 존나 축하한다. 아, 이 새끼 X되네 진짜. 개부럽네 이 새끼 이거. 밥 한번 사. 그리고 자기 일처럼 축하해주고 부족함 없이 축하해주고 딱 그 정도. 근데 주변 사람의 어떤 경사를 두고 스스로 우울해하고 불행해하다고 생각하고 아 씨발 나 오늘 저 개같이 힘들어 죽겠는데 씨발 너는 로또 당첨 너는 스피또 당첨되고 존나 좋겠다 아 죽어버릴랜다 그냥 이러면서 주변 사람들 막 사기 저하시키는 새끼들 무력감에 젖게 만드는 새끼들 그런 새끼들은 걸러야 돼 필히 지 삶이 힘든 거랑 남의 경사랑은 아무 관련이 없어 지 삶이 힘든 건 그냥 지 삶이 힘든 것 뿐이야 내가 견뎌야 될 일이고 오로지 진짜 내 거야 근데 그거를 자꾸 접목시켜서 쟤는 행복한데 나는 불행하네 아 살기 싫다 그런 X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 거면 혼자 살아 노튜브 지금 뭐라고? 오늘은 휴무라 담당 직원이 없어서 수리팀 과장이 상담 진행해줬고 화요일 날 담당 직원이 전화해준다고 했다고 그래 거기서 뽑고 재고 한 대 남았다고 나도 가서 바로 현금 결제했어 시원하게 현금 끌고 그리고 뭐 바이크 타는 날 형 쉬는 날 한번 보자 밥 사줘 씨바라 그래 네가 나 밥 안 사주면 나쁜 새끼지 너는 내가 노튜브 정도 벌려면 내가 스피또 1등 당첨되려면 나는 1년을 바짝 벌어야 돼 1년을 바짝 고생하고 벌고 아끼고 해야 저만큼 벌까 말까야 에. 나는 1년을 태워야 돼 에. 단톡방 지금 들어와도 되냐고? 들어와. 들어와. 비번이 뭐냐고? 아, 긴말로 보내, 긴말로 그냥. 아니야 80명 넘게 있어도 하나도 안 시끄럽고 이 눈팅한 애들이 많아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제 원년 멤버들이랑 솔직히 존나 와해됐거든 지금 세아랑 몇몇 빼고는 와해됐어 왜냐면 이제 너무 이제 애들이 서로 가까워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선도 많이 넘고 좀 막 손절치고 막 균열 일어나고 또 가깝게 잘 지내보려고 나는 이제 좀 애들 주섬주섬 이렇게 다 모아갖고 뒀는데 안 되겠어 그냥 안 되는 건 안 되나 봐 그냥 친한 사람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뭐 약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그래 니들이 행복하면 됐지 그거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와해됐고 나한테 사실 남은 이제 애들은 그 원년 멤버 애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별별 새끼들이 많아. 이제 뭐 크게 사고 나가지고 이렇게 나간 애들도 많고 결혼해가지고 바져반 애들도 많고
일하느라 힘들어갖고 막 타지역 가면서 대면 해지고 멀어진 애들도 많고. 그러니까 또 나 이런 게 약간 자연의 순환이라고 생각해야겠다. 이게 막 친해지고 술자리도 막 갖고 바이크 안 타고 막 바이크 안 타고 얼굴 볼 정도면 진짜 많이 친해진 거지 애들끼리. 좋긴 좋은 건데 난 이번에 좀 많이 느꼈지. 그러니까 자꾸 뭔가 이제 별별 일들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처음에 왔던 그 마음과는 다르게 좀 친해지고 편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냥 족 같으면 나가는 거야. 그냥 아 족 같다. 아 나 저 새끼 싫어서 나감. 근데 이런 거는 친구들끼리 가능한 거지. 근데 나는 이제 사실상 형이기도 하고 막 그렇게 큰 형 대우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니까 처음에 마음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애 새끼들이 좀 나랑 안 맞거나 그런 새끼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거를 못 보고 그런 꼴을 못 보고 나가는 거지. 왜 나갔어? 항상 전화해서 왜 나갔어? 항상 야 왜 나갔냐? 왜? 크크크 물어봐 그러면 아 저 새끼 족같잖아요. 나가버려. 그러면은 이제 속으로 이제 그런 생각 들지. 직접적으로 괴롭히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성향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흐린 눈을 못 하는구나. 그냥 근데 걔네들 입장도 그래. 완벽한 편한 상태로 유지가 되는 게 맞는 거지. 왜 형이 좋아서 온 건 맞다. 그러나 내가 불편한 상황을 왜 같이 견뎌야 하느냐. 맞거든 그 말도. 내 입장에서는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어쨌건 같이 타러 왔고 같이 어울리려고 오고 했으면 그 마음이 쭉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거지만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난 이제 그 원년 멤버들 모임 방도 그냥 빠겠잖아. 얼마 전에 빠개버리고 그냥 끝냈어. 알아서 놀 놈들은 놀고 또 나가면서 말 한마디 안 하고 나가고 그런 거에 대해서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고 서운함이 없어 난. 왜냐면은 기대가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야. 나는 이제 기대도 없으면 실망도 없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인간이라는 거는 나 그 마음을 먹잖아. 그럼 그 누구한테 서운함이 1도 없어. 진짜로 기대가 없으면 애초에 기대를 안 한다는 게 사람을 그 정도로밖에 안 본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기대를 안 하는 거야. 기대치를 낮추는 거랑 아예 안 하는 거랑은 다르거든. 기대치를 낮추는 거는 그냥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실망스럽게 할 것 같다. 그래서 난 그걸 대비한다. 이게 아니라 기대치가 아예 그런 기대치가 없는 상태. 그냥 심플하게 취미가 맞아 떨어져서 공통 분모가 있기 때문에 같이 타고 놀고 헤어지고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가장 심플하고 가장 깔끔하고 근데 그 와중에 좀 남는 애들은 한 세네 명 있어. 그런 애들이랑 이제 술도 먹고 얘기도 자주 하고 가끔씩 얼굴 보고 그런 거 항상 좋아. 요즘 근황을 물어보고 요즘 잘 지내냐 어떠냐 요즘 가게는 잘 되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그냥 딱 그 정도로만 딱 지내는 거지. 딱 그냥 그게 좋아. 그래서 그 지금 단톡방 같은 게 오늘 자꾸 바이크 단톡방 얘기 많이 하네. 단톡방 지금 내가 운영하고 있는 저 방은 거의 유령방이야. 말 안 하는 새끼들도 많고 뭐 가깝게 살는데도 불구하고 좀 뭔가 시간이 안 맞거나 뭐 타이밍이 안 맞거나 여러 어떤 문제들로 같이 이렇게 얼굴도 못 보고 그냥 와가지고 눈팅만 하고 이런 애들도 있는데 조만간 싹 다 내보낼 거야. 싹 다 내보내고 10명이 됐건 뭐 진짜 뭐 20명이 됐건 딱 거기서 시작을 하고 좀 활동하는 사람들 위주로 활발한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좀 하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나 원래 싫은 소리를 하기 싫은데 그러다 보니까 오늘 세아한테도 물어봤지. 야 너한테 완장을 줄 테니까 네가 애 새끼들 다 내보내라. 어때? 예? 제가요? 그냥 내보내 네가. 나는 싫은 소리 하기 싫어. 그래서 세아가 다 내보내기로 했어. 그리고 이제 그냥 약간 좀 경기도 경기 남부 북부 그리고 뭐 서울 인천 요 위주로만 가려고. 부산에 있고 대전에 막 대구에 있고 대전에 있고 이런 애들 어떻게 와. 솔직한 말로 못 오지.
그동안 이제 눈팅하는 유령족들을 또 다 내보내고 그렇게 하려고. 그게 맞다 싶어. 활동 잘 하고 뭔가 이렇게 모나지 않은 애들만 좀 이렇게 둥글게 둥글게 좀 타는 게 맞는 것 같아. 아, 전에 열아가 한 명 딱 들어오려고. 코트님 저 들어가도 될까요? 기종은 뭐고 닌자 타고 있고 뭐 하는데 혹시 여성분인가요? 프사가 점점점. 아, 네. 죄송한데 저희 방은 남자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예, 오시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왜요? 코트 단단님 에드벌룬 100개 감사합니다. 님을 지키기 위해서요. 크크크. 네, 알겠습니다. 단단히 고마워. 단단히 너무 고맙다. 그거 유명하지 그거. 여왕벌이 될걸요. 부각가실. 바이크 얘기를 좀 많이 하네.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나도 하기 싫어요. 코트를 웃겨라 다음 주로 넘어가는 건가요? 오늘 코트를 웃겨라 안 하는 게 맞겠다 싶은데요. 오늘 코웃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아, 아무튼 뭐, 예. 날씨 좋았고. 20대 애새끼들이 형들이 구워주는 고기 처먹고 그게 맞아? 물론 나는 안 구웠지. 나이가 차등순으로 이렇게 있으면은 맨 어린 막내가 구워야 되는데 고기를 존나 태우더라고. 열받더라고. 왜 안 굽냐. 야, 고기 족같이 구울래 진짜? 예? 일부러 이렇게 하는 건데요. 왜? 왜? 그래야 제가 안 굽죠. 아, 이제 새아 줘, 이리 줘. 옆에서 이제 저 수염난 형이 30대인데 애아빠인데. 아, 애아빠는 아니고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이러는데. 야, 내가 할게, 내가 할게. 막 역시 고기는 형이 구워야 제맛이죠. 그리고 옆에 제가 다 굽고 우리 세 명이 받아 먹어서 사실은 셋이 공범이야.
혼자 군말 없이 웃으면서 잘 굽더라. 아 역시 형. 빵키 뭐지? 안녕하세요 형님. 고기는 형들이 구워야 돼요. 요즘 생방에서는 안 하세요? 에? 미스테리. 아 미스테리는 좀 저 뭐야 그 뭐 시 좀 그 타이밍 안 맞아서 못했던 거고 이번 주 완전 엉망입니다 엉망. 예. 원래 추석 지나고 추석 마지막 날 그러니까 딱 그 연휴 마지막 날인 수요일 날 원래 왔어야 되는데 하루 더 덜했고 이틀 더 덜했죠. 수요일 날 쉬어버렸고 목요일 금요일 이틀 치고 토요일 날 어제 쉬었죠. 그러니까 이번 주는 총 목요일 금요일 일요일 3일만 방송하는 거죠. 이번 주는 예. 주 3일째 미쳤군요. 워라벨 확실하시네요. 어쩔 건데 프리랜서한테 뭘 바래? 월급 주냐? 어? 월급 줘? 쉬면은 그날 내가 못 버는 건데 어? 직장 상사야? 어? 그래가지고 저 여기 그 유명한 데에요 춘천에 그 저 통나무 닭갈비집 잘 되는 집 특 옆에다가 바로 멀티 차림 1호점 200m 뒤에 2호점 300m 뒤에 3호점 왜 300m냐 중간에 카페를 하나 또 인수했거든 그래서 1호점, 2호점, 이디야 인수, 3호점. 미친 거지. 춘천의 명물. 갖다 그냥 갈쿠리로 돈을 그냥 갖다 긁어 모으는 거지. 잘 되는 데는 이유가 있어. 닭으로 하는 모든 요리 중에 난 여기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요거 먹으러 왔어요, 요거 먹으러. 닭으로 하는 모든 요리 중에 난 이게 제일 맛있어. 간장 닭갈비. 1호점은 철판에 동그란 철판에 해. 근데 거기가 사람이 되려 많아. 모든 고기는 숯불에 해야 제일 맛있어. 진짜 맞아. 모든 고기는 숯불에 해야 제일 맛있는데 1호점은 철판식인데 왜 철판에 사람이 더 많냐? 오리지널이고 원조이고 그 방법이 춘천 닭갈비에 가장 그거라서 르네상스 가장 클래식한 거라서 그리고 다 먹고 나면 밥을 볶아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1호점은 아예 아직까지 안 가봤어. 2호점은 좀 그래도 갈만한데 1호점은 그냥 사람이 꽉 차갖고 웨이팅이 있더라고. 아 에반데 2호점 가자. 근데 2호점이 너무 훌륭했던 거지. 조리 방식이 다르대. 직원이 얘기해주는데 대려 고기는 여기가 더 맛있을 수 있다고 숯불로 하니까 맛있어. 그래서 아무튼 진짜 맛있고 다음에 이제 뭐 혹시 이제 박투어 이런 데 가면은 여기 좋은 게 600g에 한 15,000원으로 팔더라고. 고기를 굳이 삼겹살이니 목살이니 이런 거 사갖고 바비큐장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저런 거 저기 들려갖고 600g 15,000원이니까 한 사람 7명 모이면 한 5kg 정도 사가지고 거기서 그냥 저거 구워먹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바비큐장에서 괜찮더라고. 그만큼 맛있어. 여자친구가 있다 그러면 춘천으로 놀러를 가. 입지가 좋아. 서울에서 다니기도 좋고 춘천에 가서 뭐하냐. 춘천 삼악산 케이블카를 타.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야. 거기 올라가면은 그 케이블카 타고 이제 도착하면은 이제 좀 경치가 좋은 스카이웨이 약간 그런 식으로 돼 있어. 가서 아이스크림을 먹어. 블루베리 아이스크림 같은 거 막 팔아. 거기서 이제 젤라또 같은 그거를 같이 아이스크림 먹고 진짜 인천 상현 배민 꼬까꼬까 사진 바탕 스타일이야. 그대로 타고 내려와서 그러고 이제 저
통나무 닭갈비집 저기 가서 같이 밥을 먹어. 협사랑해요. 그리고 춘천에 산토린이라는 카페가 있어. 거기도 그냥 사람이 너무 많아갖고 주차장이 꽤나 넓은데 꽉 차고 거기다가 이제 주정차들 막 줄줄이 늘어서 있어. 아무튼 가. 가가지고 좋은 자리 딱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쓱 때리고 그러고 복귀하면은 당일치기로 갔다 오기 딱 좋아. 깔끔하고. 1차로 사막산 케이블카, 2차로 저 닭갈비, 3차로 산토리니. 딱 데이트 코스로 좋아. 준비물은 뭐 차밖에 더 있어? 준비물은 차지 차. 아, 나 아침부터 반나절 바이크 타고 돌아다니고 좀 자긴 잤는데도 피곤하긴 하네. 아이 참. 네, 커피 한잔 해야죠. 아이, 좋다. 아이, 좋네. 머리 안 감아서 그래. 머리 안 감아서 머리 감고 하기가 귀찮더라고. 몰라, 씨발아. 말 시켜, 자꾸, 아까부터. 개소리하고 자빠졌어. 내가 좀 저 귀한 분을 몰라 뵙구만. 허리를 고추 세우고 뭐라고 하셨죠? 저한테 질문이 뭐였죠? 다시 한번 복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짜파게티 간짜장. 아, 짜파게티 간, 아, 뭐 방송하시는 분이야? 아, 진짜요? 방송하시는 분이에요? 오, 꽃돼지님. 꽃돼지. 아이고,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꽃돼지.
꽃돼지. 돼지가 아닌데? 어. 넌 돼지가 아니잖아. 어. 누군지 알 것 같아. 누군지 알 것 같아. 그 욕 잘하는 사람이지. 약간 눈매 날카롭고 유튜브에서 저 뭐야 그걸로 봤어. 그 알고리즘으로. 으이 씨벌놈아 니가 똑바로 해야 돼 안 해야 돼 개새끼야. 에이, 똑바로 해야지 개새끼야. 안 그래 개새끼야 막 이러더만. 어. 아 무서운 형님은 아니고 어. 아무튼 봤어 봤어. 어. 뭔 일로 오게 된 거야? 이 용수랑 친해? 아. 용수는 그 저 저기 유튜브 같지 용수는 형님 들어가 볼게 항상 팬이에요. 아유 고맙다. 이게 봐봐 여러분들 어떤 방송을 하건 뭐라 무슨 장르를 불문하고 진짜 나 저 뭐야 BJ들이 많이 본다니까 은근히 보는 애들이 많아 은근히 버튜버도 막 어 가끔씩 막 샤라웃이 올라오고 막 그래. 예. 역캠들은 날 안 보지. 역캠들이 날 봐서 샤라, 배울 게 뭐가 있어. 어. 아무튼 저 방송 잘하고 꽃돼지 그래 그래 인천산이 예. 그래 자주 와라. 방송 열심히 하고 어. 아, 고맙네. 동종업계에 또 이렇게 하는 친구가 들어와갖고. 아이고야. 아니, 나는 좀 여자. 드레샤라웃이 좀 필요하긴 해. 어. 시청자는 여자가 너무 없고 좀 뭔가 너무 불균형이야. 어. 뭘 왜요? 가을이니까 가을 타니까 그런 거겠죠. 안 그렇습니까? 예. 가을 타니까 그런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이게. 아 코트 형 출근하기 싫어. 그래도 해야지. 나이 살 처먹고 그렇게 어리광 피고 싶니? 다 힘들어. 다 일하기 싫어. 나도 마찬가지야. 아. 그냥 어디 하루에 어디 뭐 보따리에서 손만 집어넣으면 하루에 100만원씩 나왔으면 좋겠어. 어. 진심이야. 그럼 내가 행복하겠어. 아. 그래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방송도 마찬가지야.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뭐 아무튼 이제 추석 연휴도 잘 보내시고 다들 이제 한 이틀 쓱 쉬고 그러고 저 이제. 이틀 아니지? 목금. 아니다! 그러네, 목금 일하고, 어. 또, 토일 쉬고, 하,
진짜 대박이긴. 황금 연휴긴 하다. 황금 연휴 이틀 맞네. 너무 좋다. 너무 좋아. 연휴가 기니까 더 하기 싫다고? 아니지. 이제 근질근질 할 때 되지 않았나? 너무 오래 쉬어가지고. 진짜 천재들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토, 일, 월, 화, 수, 쉬고 목, 금을 연차를 쓰고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9일을 쉬어버리는 거지. 생리휴가 쓰는 여자들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부터 쉬었겠지. 저번 주 금요일에 생리휴가를 내갖고 금, 토, 일, 월, 화, 수 이렇게 쉬었겠지. 근데 이제 좀 회사에서 짬 좀 되고 좀 입지 있고 그러면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쉬겠지. 몽정 휴가는 없냐고? 그 여자들이 생리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데 조금 존중을 해줘야지. 그 배가 아프고 여자들마다 그 생리휴가 생리 때문에 막 배가 아프고 복통 개심하고 우울해지고 막 기분 이상하고 막 찝찝하고 막 그런다던데. 그 좀 뜨뜻미지근한 그 굴을 내 몸으로 싸는 것 같대잖아. 얼마나 싫겠냐. 내 몸에서 뜨거운 계란후라이가 나온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점도가 점성이 진한.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여자들 참 한 달에 한 번씩 그거 진짜 젊을 때부터 그 폐경에 이르기까지 그거 계속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냐고. 그거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줘야 돼. 이거는 스윗한 게 아니야. 여자로 나는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여자로 태어나면은 전에도 얘기했지만 속옷도 두 개 입어야 돼. 브라도 해야 되고 빤스도 입어야 되는데 그 빤스에다가 막 이제 그 막 하루 종일 활동량이 많고 그러면 또 막 분비물이 막 나오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빤스 라이너 이런 거 해야 돼. 그런 것도 해야 되고 한 달에 한 번씩 생리해야 되고 또 거기다가 기초 화장 화장품 존나 사야 돼. 머리도 존나 길어야 돼. 그러니까는 막 덥고 답답하기도 하고 머리카락 뒤지게 빠지고 수제구멍 막 치워야 되고 그리고 막 생리할 때는 막 식욕에 시달리고 막 미친 듯이 배고프고 막 계속 일생을 다이어트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는 난 다시 태어나도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아. 개귀찮을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머리 말리는데 한 시간. 화장하는 시간. 불편하지. 불편하지. 나는 RPG 게임 같은 거에도 무조건 근육 울그락불그락한 수염 막 덕지덕지난 그런 커스터마이징을 하고 남자 남캐를 해 무조건. 역해하는 새끼들 이해 못하겠어. 여자가 되고 싶은 건가? 아니면 좀 뭔가 그런 취미가 있는 건가? 마치 남자애들이 뭐 바비 인형 같은 그런 미미 인형 같은 거 사서 막 머리 빗겨주고 하는 약간 그런
취미같이 느껴져. 역회를 고른 애들은. 아니 난 게임도 무조건 남캐로 해. 목소리도 고를 수 있잖아 요즘은 RPG 게임 할 때. 그럼 나는 거의 오쪽으로 가. 헤야! 헤야!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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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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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이 목소리로 가. 여자로 일도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아니 물론 그렇게 태어나면 당연히 순응하고 살겠지. 여자로 태어났는데 남자로 태어나는 것에 대해서 다 이해를 하겠냐?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면은 그걸로 사는 거지 그냥. 아이린이로 태어나기, 지금 모습으로 태어나기. 아니 난 지금 장원영으로 태어난다 그러고 난 지금 나로 태어난 게 더 나아. 여자로 태어나고 싶지가 않다니까. 그 입술에 뭐 하나 바르는 것도 싫다고 나는. 아이 싫어. 여자로 태어날 거면 그냥 안 태어나고 싶어. 혐오하는 게 아니야. 그냥 싫어. 모르게 내가 남성 호르몬이 많이 흐르나 봐. 거부하고 싶어. 너무 싫어. 근데 여자로 사는 살면서 남자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꽤나 많긴 하더라. 남자로 살면서 여자로 태어나고 싶어하는 애들은 이제 너무 사회에서 구른 애들. 개같이 구르고 사회에서 개같이 고생하고 사회에서 미친 듯이 이렇게 착취당한 애들은 여자로 살고 싶어 하더라. 여자가 개꿀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상 여자가 개꿀인 건 맞지. 코트 몸매의 여자 될 바엔 페미가 되겠다. 나도 니면상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영화 나비효과의 또 다른 엔딩이 있거든. 근데 내가 지금 얘기하면은 방송 심의에 문제가 생길 거야. 그걸 택했을 거야. 니면상으로 태어났으면은 그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기가 이렇게 내 피부에 와닿는데 그게 태어나는 거잖아. 그렇지 않고 그 방법을 택했을 거야. 극장판 엔딩으로 갔을 거야. 나비효과 극장판 엔딩으로 갔을 거야. 니면상으로 태어났으면. 그게 맞아. 네가 먼저 인신공격했다. 아, 근데 진짜 이번 주 3일만 방송, 3일밖에 방송 안 했네. 이번 주 진짜 3일밖에 방송 안 했어. 개닝님 고맙습니다. 영도는 지금 몇 개 모였는지 모르겠지만. 4개 쌓였네, 4개. 5개 쌓이면, 하나 더 쌓이면 틀어드릴게요. 왜냐면, 영도는 당장 틀면 좋긴 하겠지만, 그 방송의 분위기랑 뭔가 이렇게, 적시적소에, 재밌는 상황들을 또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또 이게 저작권이 있다 보니까 유튜브에 풀 영상이 올라갈 때는 못 올려요. 예. 그래서 영도 틀 때는 영도만 트는 예. 그런 거지. 영도 하나 더 나왔어요. 네. 아 그리고 아 나 카페 하는 팬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 예. 네. 또 핑거 프린세스 마냥 신발 살 건데 좀 골라주세요. 이런 거지 같은 글이 올라왔어. 또 친절하게 대답을 하나하나 또 해줬더라고. 댓글 막 주렁주렁 달리면서 그거에 뭔가 관심을 받는 게 좋은 건지 내가 질문을 하면 거기에 누가 답변을 해주는 것을 즐기는 건지 아주 연구 대상이야. 거기다 또 굳이 안 달아도 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막 자기들끼리 사담을 막 나누는 식으로 이렇게 해놨더라고. 그래서 열받더라. 그래가지고 욕을 했지. 아 진짜 이렇게 욕을 했는데 글이 지워져 있네. 좀 눈 좀 이렇게 관심 좀 주지 마. 진짜 쓸데없는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치킨 시켜 먹을 건데 지코바랑 비비큐 둘 중 하나 고른다면 이런 걸 막 투표글 쓰는 새끼들도 좀 관심 주지 말고 욕을 박아 제발 거기다가 꺼져. 네가 뭘 처먹건 내 할 바 아니야. 이 정도는 네 스스로 골라. 핑크 새끼야. 아 너무 친절해 카페 하는 사람들이. 진짜로 너무 너무 친절해. 맘카페인 줄 알았어. 내가 욕해놓으니까 이제 원 작성자가 글을 삭제했나봐. 님이 인성이 좀 그런 듯.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계속 그거를 하게끔 냅두면 이제 팬카페 순기능을 잃는 거지. 예전에는 관리 안 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제 그냥 그런 식이었어. 지든 노 지금 듣는 노래 그래가지고 막 지금 듣고 있는 자기 노래 플레이리스트 딱 이렇게 그 스샷 찍어서 올려놓고 뭐 그런 거 올려놓고 점 메뉴 점심 메뉴 추천 그리고 자기 먹고 있는 것도 이렇게 짜장면 면발 들고 있고 이거 사진 탁 찰칵 찍어갖고 올려놓고 내가 지금 카페에서 하는 딱 그거. 근데 나는 돼. 왜냐 나는 셀럽이잖아. 그렇죠. 우리 주체가 나는 내가 주체잖아. 내가 셀럽이잖아. 그래갖고 내가 그런 거 글 지우겠다 카페 관리하겠다 그러니까는 막 따지더라고. 왜 니는 되면서 나는 우리 못하게 하냐고. 대려 따지더라니까 미친놈들이. 아니 시발 카페를 일구어내고 만들고 그거를 맨 처음에 내가 한 건데 물론 가입은 너네 손으로 해서 이렇게 뭐 들어온 거긴 하지만 이거 일구어낸 게 난데 왜 내 밭에서 니들 장사 못하게 하는 걸 가지고 왜 나한테 따지냐고 밭주인한테 왜 따지고 드냐고 그랬다니까.